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2회 가스기사 필답형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시공 감리 대상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자, 설치자의 배관, 그죠? 도시가스 사업자. 외의 설치자의 배관이다. 그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그 다음, 도시가스 사업자. 외의. 그죠? 외의. 외의라고 하는 말을 꼭 여러분들께서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그죠? 설치자의 배관. 그죠? 설치자의 배관.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프타 부생가스. 그죠? 나프타 부생가스. 그 다음, 바이오가스. 그다음 및 합성천연가스 제조자의 배관, 그죠? 제조자의 배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시공 감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스 도매 사업자의 가스 공급 시설, 그죠? 가스 도매 사업자의 가스 공급 시설이다. 가스 공급 시설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자, 나프타 부생가스, 바이오가스 제조업자, 그 다음 합성천연가스 제조업자, 외의 주요 공정, 그죠? 주요 공정, 외의 주요 공정, 시공 감리, 주요 공정, 시공 감리, 대상의 시설물 제외한 가스 공급 시설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사업자, 나프타 부생가스 사업자, 제조업자, 바이오가스 제조업자, 합성천연가스 제조업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준으로 해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1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 진발열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진발열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위발열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위발열량, HL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고위발열량에서 마이너스 600 가로 열고 9H 플러스 W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죠. 여기에서 고위 발열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600 가로 열고 9H 플러스 W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수분이 작용하고 있는, 수분이 차지하고 있는 수분의 발열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발열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진 발열량을 다른 말로 저위 발열량이라고 이야기한다. HL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죠? HL은 우리가 저위 발열량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HL을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3050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함유되어 있는가 하면 37%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3050에다가 곱하기 0.37 가로 닫고 더하기. 그 다음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3030이 되는 것이죠. 그죠? 3030 곱하기 0.05.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메탄 같은 경우에는 9540. 그죠? 9540. 9540 곱하기 0.06. 0.06.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탄 같은 경우에는 32000에. 그죠? 32000. 32000에. 곱하기 0.1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그죠?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5052.4, 그죠? 5052.4 단위가 뭐가 됩니까?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미터 단위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다. 그죠?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미터. 그러면은 우리가 600 가로 열고 9H 플러스 W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분의 발열량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수증기가 차지하고 있는 발열량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예, 여기에서 수증기. 자, 이것은 우리가 발열량도 주어져 있지. 산소는 타지 않는 조연성이죠. 질소는 불연성이죠. 이산화탄소 불연성이죠. 그러나 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2분의 1 O2 이렇게 하게 되면 CO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물이 생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CO, 일산화탄소도 우리가 제외시켜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분의 발열량이다라고 하면 수소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태워보면 2분의 1 O2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1몰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H4 메탄을 한번 태워보면 CH4 메탄을 태워보면 2O2가 되겠고, 그렇죠? CO2가 되겠고, 그 다음에 H2O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수소가 4개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2. 그 다음에 산소가 4개 나오죠. 그죠? 이렇게 4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C4H10을 우리가 한번 태워보면, C4H10을 태워보면 6.5O2에다가 4CO2에다가 더하기 5H2O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증기의 발열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수증기의 응축 잠열이 여기에 주어져 있죠. 0.6 kcal, 그죠? 0.6 kcal per gram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되니까 수증기는 18g이다. 이것은 수증기 1몰은 18g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에는 몇 몰이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37몰, 37%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이 몇 몰 나오는가 하면 1몰이 생성이 됩니다. 1몰 중에서 이것이 우리가 37%가 되니까 1 곱하기 0.37, 0.37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메탄 같은 경우에는 물이 2몰이 생성이 되죠. 그죠? 2 곱하기 메탄 같은 경우에는 0.06%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부탄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그죠? 5 곱하기 그러니까 0.1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단위가 몰 단위 아닙니까? 그죠? 몰 단위를 우리가 22.4리터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단위가 대갈로 닫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단위가 몰 단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몰하고 몰하고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0.6 kcal per liter 이렇게 나오니까 이 리터를 뭘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까? 1세제곱미터라고 하면 1000리터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리터, 리터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그죠?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477.321, 477.321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미터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HL이라고 하면 총 발열량이 5052, 그죠? 5052.4 킬로칼로리 마이너스 477.321 가로 닫고 여기서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미터 단위로 여러분께서 구해내실 수가 있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4575.08, 그죠? 4575.08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미터 단위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진 발열량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저위 발열량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HL이라고 하면 HH-600 가로 열고 9H+W 우리가 수소 성분이라든지 수분의 성분이 주어져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수분의 발열량을 총 발열량, 즉 다시 말해서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의 발열량을 우리가 마이너스 시켜주어야 우리가 저위 발열량을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첫 번째로 고위 발열량을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는 형태로 고위 발열량을 우리가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증기의 발열량을 우리가 수증기의 응축 잠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위 발열량이 5052.4, 그죠? 그 다음에 저위 발열량이 600 가로 열고 9H+W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다. 요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고위 발열량에서 저위 발열량, 수증기의 발열량을 마이너스 시켜주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 발열량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다. 그죠?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풀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